지난 500년, 한 1000년, 한 1000년 역사, 이 땅에서의 역사, 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계사, 이렇게 그걸 돌아보면 우리들을 누가 지배한 것 같아요? 서양이죠, 서양. 서양 문명이 우리를 지배를 했어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약 1000년에서 현재까지 서양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사상이 우리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서양의 사상, 그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그 서양 문명의 기본이 중요한 여러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과학, 철학 이런 부분에서 이 동양을 압도를 해버렸죠. 기계 만드는 거, 조직하는 거, 이 모든 부분에서 압도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어요? 요즘 와서 서양 사람들, 서양 문명이 흔들리지. 거의 지난 많은 세월을 우리를 전 인류를 지배했던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문명이 흔들리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서히 이성의 시대가 끝나고 감성의 시대가 와서요. 예전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됐죠, 그죠? 좋은 대학을 가야 됐어요. 지금도 비슷하죠.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아는 지식이 많았어야 돼. 소위 뭐가 다스리는 시대냐면, 그럼 대학가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을 가려면 여러분 뭐가 높아야 돼요? 잘 아시는 거. IQ가 높아야 돼. IQ가 높아야 돼. IQ는 생각하는 기능,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됐죠.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IQ보다 IQ 갖고 안 된다. 그래서 나온 게 IQ는 영어로 IQ, Intellectual Quotient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Social Quotient. 무슨 말이냐? 공부를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공부 아무리 하고 머리 좋아봐야 이게 사회적으로 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셜 갖고도 안 된다. 그래서 요새는 또 뭐가 나왔어요? EQ가 나왔어. EQ가 나왔어요. EQ는 뭐냐면 Emotional Equation, 무슨 뜻이냐면 감성이 도와야 된다는 거야.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에서 지난 이 1000년 이상을 머리로만 살아왔던 서양 사람들이 뒤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이 뜨는 이유가, 여러분이 한국, 특히 한국을 우리 얘기, 조국이니까 한국을 얘기하자고. 한국이 유명한 가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굉장한 세계적인 가수들 나와요. 그리고 영화 산업, 뭐 이런 게 음식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EQ가 무지 발달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정. 그래서 한국이 어머 그냥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는데 일본도 잘하는데 일본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일본이 갑자기 우리가 일본을 이길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처음으로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도 완전히 IQ에 기반을 둔 사회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 한국이 소셜, 사회성, 그다음에 감성에서 도저히 서양 사람들이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 발전하고 유명하고 세계 문화를 지금 선도할 정도로 커나가고 있는 게 뭐냐면 인류를 지배하는 사상의 체계가 갑자기 바람이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일 혼돈된 사람들이 지금 서양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이 문제를 놓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감성이 생기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터넷 복음 방송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한국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진짜 조심해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이 교회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성에서 떠나서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사회성과 감성을 가르치기에 지금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회성과 감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찬양을 봐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찬양을 보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을 올리고 감성에 빠져서 기도를 드리고 그 마음의 터치가 있을 때 앞에 찬양 리더가 또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며 그런 찬양을 리드할 때 그것이 믿음이 성령이 임한 줄 알고 흔들리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11장까지 바울이 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다음 문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몽롱한 상태에 빠져서 찬양을 하며, 정신이 희미하며, 흥분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깊은 어떤 종교적인 영성에 빠져야 해석될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곳에는. 한탄할 세대가 온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변화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기가 없고, 사람이 이 세대와 안 맞아서 못 온다고 할 정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 어떤 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국은 순종이 답이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창세기 사실상 3장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인 동시에 이미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음의 씨가 뿌려져 있고 구체적인 복음의 말씀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앞에 뒤에 나오는 사복음서가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사단이 와서, 뱀이라고 그러죠. 뱀이 누구냐? 나중에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기 뱀에 있지 아니하고 간교하더라에 있는 것.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영어로 보면 crafty라고 되어 있어요. 뱀이 무엇이라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단의 특성은 뭐냐면 간교한 것이 사단의 특성이에요. 간교한 것. 많은 경우에 뱀이 누구냐 이런 걸 찾고 연구하는 것 중요한데 그 말씀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뱀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뱀의 특성을 딱 한마디로 주셨는데 간교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불순종의 근원이 뱀인 동시에 그 뱀의 성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흐트리는 거예요. 사람을 흐트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간교하면은 안 돼. 간교하면 감성과 사회성이 좋을 때 좋죠. 하지만 그 사회성과 감성이 인간을 간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대의 교회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부르짖는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세상은 진짜 멋있을 것이다. 세상은 우리의 사회성과 감성을 완전히 녹여놓을 정도로 뷰티풀하고 아주 멋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알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름다운 그 안에는 이 교회를 속이고 우리 믿는 자들을 속이는 간교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순종이 우리가 간교함을 판단치 못했을 때 불순종이 올 수 있는. 어떤 사람은 투박하더라도, 투박하고 우리의 감성이 안 맞고 저 사람은 사회성이 왜 저래 할 정도로 어느 때는 간교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여러분 몰라요. 말씀을 붙잡고 통곡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이 안에 3장까지 사실 끝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지혜와 복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안에도 다 들어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교묘한 질문으로 우리를 어떻게 와?
교묘한 질문과 교묘한 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온. 우리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줄 저는 압니다. 이상과 이 세상과 합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것 같은, 어쩌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이 교회 사역에 뭔가 원시적이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를,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라고 믿습니다. 뱀 오늘 읽은 말처럼 교묘하게 접근을 해서, 감성이 제일 약한 게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요새는 여자, 남자도 많이 운다고 그러는데 감성이 제일 약하고 사회성이 강한 사람이 여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페미니즘 아세요? 여자 우월주의예요. 여자들이 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느냐? 여자들이 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느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자를 비하하거나 남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세대를 분별하라. 왜 여자들이 대통령이 나올 정도고 왜 여자들이 모든 부분에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느냐? 세상의 구조를 완전히 아까 얘기한 SQ와 EQ로 바꿔버렸는데 남성이 이걸 어떻게 쫓아가겠어? 오늘 주신 말씀에 사단이 제일 먼저 접근한 게 여자예요. 여자를 욕하는 게 아닌 거 들으셔야 돼요.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역에, 우리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분별하는 기준이 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도, 지금 우리가 페미니즘 새로운 것 같지? 아니에요. No. 사단이 제일 먼저 어택한 것이 이성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성과 감성이 강한 사람을 먼저 쳤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성이 생긴 거죠. 남편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들을 먹고 남편도 주었어요. 이브 얼마나 인류의 첫 여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성의 극치를 이뤘을 때 아무 때도 묻지 않은 그때 당시 사회성, 병들지 않은 사회성, 원시적 사회성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브를 보고 찬양하는 노래를 2장 마지막에 했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사회성이 좋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똑바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설 때에는 그것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쓰레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다시 옛날에 가장 강교한 뱀이 있었던 공격에 휘청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침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들, 이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를 세워주신 거 우리 읽었잖아요. 14절에서 그 뒷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으로
훌륭한 인간관계와 훌륭한 정서를 갖고 있을지라도 타락한 인간에게 그러한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아담, 왜 불순종했어? 아담이 리더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싸움이 났을 때 사울도 똑같은 위치에 빠졌어요. 리더가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이 조급증이에요.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리더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쓰시는 귀한 종들입니다. 아무리 우리 상황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우리를 보고 어떤 때는 힘들어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록 우리가 나이 먹고 또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조급증을 가지고 사울처럼 단번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일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국 불순종한 거죠. 15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계속해서 불순종해. 아멜렉을 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멜렉이 얼마나 훌륭한 문화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전 사무엘상 15장에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울의 눈에는 너무 멋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왕도 살려주고 그 아름다운 동물들 다 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왜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을 치라고 하셨어요? 22절 15장 2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이 우리 앞에 계속 나타나 창세기 3장부터. 근데 그 아름다운 것은 crafty. 다 간교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름다운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느 때는 투박하고, 어느 때는 전 근대적인 것 같고, 할 때에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야 돼. 순종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키는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이 돼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고 두려움이 나와서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3장 이후로 인간에게 두려움은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극복하려고 생각하면 거기에 다시 간교한 뱀이 우리에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럼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바에는 옆에 주위의 환경과 인간관계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두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3장 이후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자는 우둔한 자예요. 두려움을 잊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3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결정적인 말을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두려워해서 아담에게, 이브에게, 뱀에게 심판도 하시지만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을 머리를 부수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 순종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순종하면 믿음이 더 강건해져요. 믿음 강건해지는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으며 예배하며 몽롱한 상태에 빠지고 어떤 환각 상태에 빠져서 찬양하는 것보다 모를지라도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간교한 것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감성을 넘어 나의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다시 이성의 세대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이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어요. 지금 새로운 사상이 나오고 문화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오늘 3장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새롭다고 시작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일이에요. 순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지 마세요. 따지면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간교함의 덫에 빠져 사는 사람. 이걸 먼저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사단은 할 말을 잃고 우리에게서 떠나갈 줄은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게 말씀드려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것 다 해봐도 안 되고 모든 프로그램 다 해봐도 안 되고 모든 찬양을 다 해봐도 안 되고 모든 교회 기도의 프로그램 말씀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안 될 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순종이 두려움을 없애고 순종이 믿음을 생기게 할지도 모르고 이미 있는 믿음을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옆에서 간교한 뱀이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고 사울도 보고 있었고 바울도 보고 있었고 우리의 선진 모두 다 보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딱 하나 택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종.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선교행을 떠났을 때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됐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선교행의 폭발적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령의 폭발적인 그 테이스트 그 능력을 맛보시려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CCM 현대적 찬양 현대적 악기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찬양하는 게 있지 않냐고 요만한 일이라도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서 계속 순종으로 연습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 받으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성령 받겠다고 병고침 받겠다 능력 받겠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해보세요. 저는 그걸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해고해도 안 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 고개 숙인 귀한 우리 목사님, 권사님 세 가지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 두려운 말씀 드렸죠. 두려움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간교한 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됩시다. 순종함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는 종들이 됩시다. 순종하여 우리도 귀한 믿음의 선진처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나이가 어떻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왔든지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세 개 초점을 붙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